강릉 시청으로 둥지를 옮긴 컬링팀 팀팀이 국가대표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최근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 1차전에서 라이벌인 경기도청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타투가 대중화되는 가운데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어서 타투이스트들이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문신 시술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지역 상생계획을 들어보는 민이대담. 이번 시간에는 한국관광공사 신상용 부사장을 만나봤습니다. 강원도가 7월 1일을 강원 자치경찰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강원도는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과 치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헬로TV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